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제가 대구 갔다가 어제 올라와가지고 이제 또 비키즈 바지를 직구했던 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지를 오늘 착용을 해봤습니다. 지금 뭐 여성분들 사이에서 이거 되게 많이들 구매하신다고 해가지고 저도 그 노필터 TV 김나영님 유튜브를 항상 보고 있어가지고 그거 보고 나서 예쁠 것 같다 해서 저도 구매를 하게 되었고 전 직구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직구로 구매했고 허리 사이즈 34랑 36이랑 고민을 많이 하다가 35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작은 거보다는 큰 거를 사보자 해서 36을 구매했고 허리 사이즈는 36, 기장은 32 사이즈를 구매를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화이트 블랙을 구매했고 그리고 더블 니라고 다른 바지도 하나 32 사이즈로 구매를 했는데 그건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해야겠죠. 아무튼 이렇게 이 바지를 원래는 이렇게 이게 허리가 좀 많이 크다 보니까 예전에 대학생 때 매던 이런 천으로 된 패브릭 벨트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착용을 하고 이렇게 뒤집어서 착용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허리 사이즈가 어느 정도는 좀 줄더라고요. 많이 요즘 이렇게 많이들 착용하시던데 뭐 여성분들 사이에서 뭐 로우라이즈? 막 이렇게 막 이만큼 내려있는 거? 근데 저는 그게 안 되니까 평소에 입는 바지처럼 입어도 로우라이즈 같아요. 여기 흰 부분이랑 여기가 이어져서 좀 여름에 포인트 되게 입을 수 있는 바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여름에 입기에는 바지 소재가 진짜 두꺼워서 그렇게 입기는 힘들 것 같긴 해요. 이게 874 이렇게 오리지널 핏으로 적혀있는 게 이제 그 바지를 만들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874 바지를 구매를 했고 뒤에 보면 이렇게 디키즈 이 로고가 또 정갈하게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착용하고 출근을 해보겠습니다. 가방을 보테가를 들려다가 이렇게 기준이라는 브랜드의 가방을 착용을 했어요. 이렇게 밴딩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착용해도 되고 크로스로 해도 되고 해가지고 뭔가 이런 게 더 감이 맞지 않을까? 집에서 이거나 해먹고 자려고요. 나 편집해야 돼요. 자는 거 잠을 못 자요. 저번에 했던 거랑 너무 다르게 물을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별로 안 예쁜데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제가 요즘 영상을 편집하다 보니까 이 시간 타임라인을 제가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고민인 상태로 출근을 해야 되는데 오늘 입은 바지는 디키즈 저번에 보여드렸던 블랙 바지와 같은 바지입니다. 사이즈는 36, 32 사이즈로 왔고 앞자리는 제 허리 사이즈 그리고 뒷자리는 바지 기장 사이즈입니다. 36이 허리고 32가 기장이 되겠죠. 오늘도 어차피 다 안에 넣어서 뒤로 뒤집을 생각이라 그래도 안 됐구나. 사실 아직까지도 이게 만든 건가 싶기도 하고 이렇게 보존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바지 이거 한 4만원? 안 준 걸로 기억해가지고 일단 이렇게 착용을 하고 오늘 출근을 해보겠습니다.
바지 흰색 입으면 흰 양말을 신는데 흰 양말이 집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검은색 양말 신었고. 오늘 또 혼자 밥 먹으러 나왔어요. 혼밥하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다들 다이어트 하신다고 안에서 드셔가지고 저 혼자 밖에서 먹습니다. 저도 맨날 이제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었는데 못 해먹겠더라고요. 점심 시간 지나면 배가 너무 고파서 그냥 일반식을 먹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두 바구니 주세요. 두 개? 네. 5,000원. 차면은 괜찮아요. 차면 얼마인데요? 이거 5,000원이에요. 4,000원. 잘해주세요. 형이 비 온다는 소식은 없었는데 비가 금방이라도 박살나게 올 것 같은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일까 싶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먹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아서 아까 사온 토마토 이렇게 먹겠습니다. 아 맛있다. 너무 맛있다. 엄청나게 클립이 잘린 게 보이시나요? 오늘은 이렇게 반팔티 안에 이렇게 메쉬로 된 티셔츠를 매치를 했습니다. 오드 디파트먼트 제품이고 저번에 선물 받았던 제품이에요. 오랜만에 착용을 해보는 것 같네요. 아무튼 이렇게 심심하게 흰티 입는 것보다는 이렇게 또 같이 착용하면은 다른 느낌으로 착용이 가능해서 이런 스타일링을 좀 많이 좋아하는 편입니다. 바지는 그 저번에 착용했던 874 제품과 다르게 이거는 더블 미, 그러니까 무릎에 두 개가 덧대져 있다는 말인 것 같은데 더블 미 제품이고 32 사이즈로 왔어요. 얘는 원래 루즈핏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맞고 그리고 이렇게 주머니가 이렇게 카펜터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 수납을 해보라는 말인 것 같은데 수납할 건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여기 디키즈 로고가 이쪽 무릎에도 있고 여기 뒷부분에도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얘가 사실은 그냥 만약에 그 뒤로 뒤집어 입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제품이 조금 더 그냥 일반적으로 착용할 때 예쁜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바지를 입고 비가 온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바람막이 같은 제품을 하나 착용을 할 겁니다. 얘는 예전에 블러에서 광고를 받았던 제품이고 약간 이런 날씨나 할 때 약간 블랙이나 좀 답답해 보일 때 화이트로 이렇게 착용을 하는 편입니다. 또 이렇게 착용할 때는 안에 이너 티를 다 집어넣고 얘만 이렇게 빼서 이런 식으로 스타일링을 좀 하는 편이죠. 이런 게 조금 포인트가 돼서 좋은 것 같아요. 조금 뭔가 좀 다르게 평소보다 이런 식으로 레이어드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레이어드를 하고 출근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앞머리를 오랜만에 좀 스프레이를 많이 뿌려서 고정을 해봤어요. 이게 뭔가 예쁜지 안 예쁜지 잘 모르겠는데. 편집을 해야 돼요. 좀 뭔가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또 수정도 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저녁은 약간 맥주로 조금 생각을 조금 바꿔볼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토마토입니다. 거의 뭐 다이어트식이긴 한데 맥주가 있어서 다이어트식은 아니죠.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다 보니까 오늘도 약속이 있고 해가지고 또 놀러 나가봐야죠. 컨텐츠를 위해서. 근데 핑계고 사실 노는 걸 워낙 좋아하는 편이라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조금 클래식하게 착용을 해봤는데 거기에다가 목걸이를 이렇게 또 착용을 했죠. 요즘 워낙 이런 게 많이 착용하다 보니까 그냥 이제는 별 생각이 없더라고요. 예전에 약간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별 생각이 없고 오늘 착용한 거는 브루넬로 푸치넬리 니트입니다. 예전에 친구가 선물해 줘가지고 이렇게 착용을 하고 있고 요즘에 폴로 이렇게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저도 약간 뭐 폴로 약간 긴팔 이런 니트 있으면 되게 폴로 긴팔 니트 있으면 되게 예쁠 것 같긴 한데 뭐 지금은 더워서 사실 별 생각이 없고 이거는 내가 쓰고 돌아다니지 못해. 강아지 덥고 나도 더워. 발렌티노. 이건 줄일 수 있지. 이게 파티. 그 울잖아. 나만 더 높지? 아, 나 이거 사고 싶었는데 너무 작다. 대가리가 커서 그런가 보다. 이게 제일 예뻐. 나는 이게 제일 예쁘던데. 아 제일 예뻐 이게 유미오가. 야 좀. 얘들한테 거의 100만 원 썼지 형. 써봐도 돼? 선물할래. 아 누구한테? 나한테? 아니 어 이거 예뻐. 그 색깔이 귀여워. 아니 이게 머리가 사이즈가 맞는데 이게? 그 색깔 귀여워. 나는 이거 맞는데? 무슨 게 내 거? 한 거 아니야? 아 그래? 나는 진짜 동영상 좀 해야지. 예쁜데? 뭐 나도 몰라. 처음 바로 필 이거. 근데 우리 저기서 찍지 않았어? 이걸 할까? 1+1? 6컷짜리? 좋아. 그래. 다 끝났나? 아니, 한 장 돼. 아, 그래? 아, 역시. 흰색으로 할까? 원래 흰색 개수라는 거야.
하고 몬드리안 호텔 앞에 왔는데. 네, 감사합니다. 되게 맛있겠는데? 여기 같이 있어. 건강한 맛이거든. 건강한 맛이야? 해장되는 맛. 순절이 있는데. 머리 자르고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오늘은 쉬어보려 합니다. 와, 대단하다.